바다는 신기한 힘이 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그림을 그리는 건 친구를 사귀는 것과 닮았다. 그림에는 서로 다른 색이 필요하듯 친구와 함께한다는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잘 갔다 와. 성우야. 지금 모두 모여봐. Everybody dance now. 이 그림은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진다. 누가 그렸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림은 이런 걸까? 시진이 그림은 다 좋은데 뭐랄까 너무 사실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매번 입선에서 그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야, 뭐해? 어? 아니야. 후인대로 그리는 게 어때서? 메시지 보낸 거 봤지? 올 수 있어? 몰라. 거기에 쓰긴 했는데 1시 정문에서 볼 거니까 그때까지 오면 되는데. 생각해볼게. 알겠어. 근데 꼭 와주면 좋겠어. 같이 가면 좋잖아. 어? 같이 가자. 취하게. 애들도 오는데 가면 뭐하냐? 그래, 넌 좋겠다. 이리저리 관심 많이 가져주니까. 난 그런 처지 언제 받아보니. 뭐야? 와, 차라리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 응? 그림이 막 휘갈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자, 이번 학기에는 발표 과제가 있어요. 발표 과제는 친구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짝이 된 친구의 장점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소개할 친구는 어떻게 정하나요? 짠! 같은 숫자를 뽑는 사람들끼리 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너 5번이야? 응! 아! 완전 좋아! 야, 서우 12번이다, 12번! 12번 큰일 났다! 너 이제 망했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재수 더럽게 없지, 진짜. 아니, 야, 그래도 한 학기 숙제인데 어떡하냐, 응? 빨리 해버리고 치우는 게 낫지. 오야, 어, 진짜 제법이다. 아니 뭐 학교에서 맨날 끄적끄적거리더니만 한글이 화내. 야, 그지? 야, 야 시진아. 너 좀 봐봐 이거. 진짜 귀찮게. 어? 이거 어디서 봤지? 성우야, 간식 먹자. 안녕? 너희가 성우 친구구나? 간식 먹게 밖으로 나와. 성우. 누나다. 예쁘다. 대박. 우유도 같이 마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셔. 오우, 성우 많이 먹었네? 분명 같은 그림이 맞는데? 설마 이걸 성우가 그렸다고? 내일 뭐하냐? 그 황금 같은 주말을 왜 버리려고 하는 거야? 확인할 게 있다고. 아니 야, 사진만 찍는다더니 갑자기 왜? 아, 확인할 게 있다고. 아니 오늘은 주말! 주말 왜 봤나? 와이!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다. 내게 부족한 건 이런 거였어. 네가 그린 거야? 네가 그린 거야.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성우랑 나가려고 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자. 성우 누나다. 이것도 내가 그린 거야. Oh, my love. 저것도 내가 그린 거야. 잡아봐.
여보세요. 자, 성우 다 놀았으면 약속한 거 해야지. 와. 약속이요? 아, 여기 나와서 종종 그리거든. 시진이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네, 좋아하긴 하는데. 마침 잘 됐네. 시진이도 옆에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다. 누나,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우석이는 누나랑 같이 애들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자. 구경? 와, 싫어해요!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초록바다? 초록바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시진이 그림은 다 좋은데 뭐랄까 너무 사실적이라고 할까? 난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 걸까?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 같이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에이, 뭘요. 사실 동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가족인데도 맞춰주기가 힘들더라. 그게 꼭 부모님 잘못 같기도 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성우랑 지내다 보니까 성우도 조금 다를 뿐이지 엄마랑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끔은 나한테 케이크를 양보할 줄 아는 동생이더라고.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착해요, 성우. 난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우석이는 대단한데? 아니, 그 래퍼의 시작은 주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예쁘다, 예쁘다. 얘가 왜 이래? 이거다. 예쁘다. 얘가 진짜 왜 이러냐고. 진짜 짜증나다. 예쁘다. 죄송해요. 제 동생이 장애가 있어요.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우 저 그림, 저 그림 갖고 싶다. 예쁘다, 예쁘다. 알겠어, 성우야. 우리 예쁜 그림 못 사자. 알겠지? 성우 예쁜 그림 좋아요. 죄송합니다. 미연이 누나도 처음에는 성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동생이 남들과 많이 다르다는 거. 잘 모르겠지만 또 알 것도 같아. 성우가 그림을 그릴 때 신기하게 흥분했다가 잠잠해진대. 어쩌면 내게 랩과 같은 건지도 몰라. 그림이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위안도 되는 거니까. 어쭈? 생각이 아주 화가요? 가자! 성우야, 같이 먹자.
줄 거미줄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성우야! 성우 그림이다. 이 그림 그릴 때도 행복했겠지? 가자. 뭘 그릴까? 생각하지 말자. 그냥 난 가는 대로 그려보는 거야. 정해진 방식에 신경 쓰지 말자.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리는 게 재밌다. 다들 친구 소개 과제는 잘 되고 있죠?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세요. 네. 다들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봐요. 네. 친구 누구죠? 시진이. 안녕하세요. 저는 제 친구 김성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성호의 가족들은 성호의 장애를 알게 되면서 큰 아픔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숨길 수 없는 비밀이었죠. 저도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성호 누나 역시 동생의 장애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성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성우의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친구 소개로 성우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 원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성우의 다름 안에는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다름이 있었습니다. 성우의 숨겨진 재능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바다를 보면 무슨 색이 떠오르시나요? 성우는 보는 시각과 기분에 따라 바다의 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죠. 그런 다른 시각이 있었기에 성우가 미술대에서 상을 휩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서 빛날 수 있는, 그렇게 더 아름다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친구 성우를 아티스트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이 있다. 다양한 색의 물감이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이 탄생한다. 친구 사이도 물감과 같은 건 아닐까? 각자의 색이 모여 어우러지려면 서로 다른 색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구석이, 성우, 그리고 나, 우리 셋은 모두 다르다. 각자 다른 색을 갖고 다른 빛깔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멋진 그림을 만들기 위해 우린 서로에게 필요한 친구다. 그림 같이 그릴래? 1에 하나, 1! 달랐었던 우리 세상에 작은 별빛 하나 내려오더니 모든 게 변해 그쳐 단조로운 나의 세상은 노란 별빛만나 빛났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됐죠. 그렇게 너와 함께 그려가는 무지개 빛 눈이 부신 이야기 상상도 못해봤던 신이 나는 우리 이야기 너와 내가 만든 세계로 everybody dance now, oh yeah. 꿈을 꾸는 친구야, 꿈을 주는 친구야.